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AN 3분의 1,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 BN이래. 근데 여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핵심인 얘를 놓쳐버려. 일반항 AN을 구하라는데 얘를 AN, BN, CN에 신경 쓰지 말고요. 얘를 덩어리 하나로 보라고요. 그럼 이 수열을 합한 게 뒤에 거니까 일반항 구하는 거. 얘가 뭐야? SN이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AN 구하는 거지. 맞나? SN 할때 AN. SN 할때 일반항 구하는 거야. 근데 small AN, BN, CN을 신경 쓰다 보면 이 전체 그림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AN, BN, CN은 어때요? 여기에다가 N 넣는 거인 3분의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에다가 N 마이너스 1 넣는 거인 3분의 1, N,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중요한 것은 N은 뭐 이상? 2이상이다.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 자, 그러면 얘는 공통이 뭐냐면 3분의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공통이니까 얘로 묶어내면 N 플러스 3에다가 N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없어져 3이 약분돼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돼. 단 N은 뭐 이상? 2이상. 그러면 첫째 항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A1, B1, C1은 어디에 일러는 거? 여기에 일러는 거. 일러면 3분의 1에 2, 3, 4잖아. 그래서 3이 약분되어서 8이죠. 여기에 맞나? 잠깐만. 일러면 2, 3, 4. 오케이. 8이잖아.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 4인데 여기 1 넣으면 얼마? 6이잖아. 오, 감동적이네요. 여기에서는 첫째 항과 두 번째 이상의 항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네. 자, 맞지? 지금 1 넣으면 2, 3, 4. 약분은 8이잖아. 여기에다 1 넣으면 2, 3이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A1, B1, A1 달라.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CN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C1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A1이 얼마냐면 7이고 A1이 7이고 B1이 3분의 1이야. C1은 얼마? 2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7이니까 7분의 3. 뭐요? 7분의 8, 3, 24요. 자, 됐고. 좀 기분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나쁘다만, 일단 C1은 찾았고. 7분의 24. 그 다음 CN을 찾아야 되니까 AN이 뭐야?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2N 플러스 5잖아. 그래서 2N 플러스 5. 공비가 3분의 1, 첫째 항이 3분의 1,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3분의 1, N-1 쓰니까 3분의 1의 N승, BN. 그 다음은 CN이잖아. 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예요. 그래서 CN은, 힘드네. 2N 플러스 5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의 3의 N승. 참 감동적이다. 자, 그래서 1번에는 이제 다 했어요. 1번은 다시 한번더 적으면서 지울게. C1은 7분의 24. CN은 2N 플러스 5분의 3의 N제곱,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은 2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이제 다 됐고요. 1번은 그냥 편하게 SN 할때 일반항 구하는 거 썼고, 두 번째 이상과 첫째 항이 얘가 구별이, 뭐야, 똑같지 않으니까 구별이 되더라.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얘가 CN분의 1의 극한을 구하란 문제야.
그래서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는데? 일단 골치 아프게 C1이 이상일 때와 C1이 다르니까 얘는 얼마? 시그마 N은 얼마부터? 2부터 무한대로 하고 CN분의 1을 해요. 그 다음 앞에다가 뭐를 담으면 돼? 7분의 24니까 24분의 7을 더하면 되니까 우리 2부터 무한대까지 CN분의 1을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급수 계산해야 되니까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CK는 4니까 뒤집어서 적으면 3의 K승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3의 2K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 등비급수, 등비수열도 있고, 이렇게 10분의 다항식골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두 개로 쪼개야 된다고, 망원급수로. 쪼갤 때 어떻게 쪼개는지 한번 보세요. 2부터 N까지. 얘를 3의 K승분의 1로 놔두고, 얘를 그냥 쪼갤 거야. 어차피 얘하고 얘는 서로 이웃한 항이니까 여기에다 3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이웃한 두 항이 만들어질 거니까 뺀 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린 여러분하고 뭐를 했어? 헤비사이드 커버업인가? 은닉법을 했다. 범죄 은닉 가리는 거. 여기서 3의 K승분이 놔두고 요거 가려. 가려서 뭘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3이고요. K 더하기 1을 가리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이걸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나중에 미적분에서 적분과도 연결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 K 플러스 1분의 A, K 플러스 2분의 B. 이럴 때 A값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했다? K 더하기를 가렸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A값 구했잖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3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가렸다는 말의 의미를 뭐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얘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니까 양쪽에 K 더하기 1을 곱하면 돼. K 더하기 곱하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0이고 마이너스 1 넣은 게 A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1 넣었다는 거지. 그래서 가려서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마이너스 2 넣는 것도 가려서 마이너스 2 넣는 건 똑같고. 오케이? 요렇게 된다는 거야. 양쪽에 통째로 곱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곱하는 거고. 자, 느낌이 왔냐? 난 느낌이 왔는데. 얘가 시그마, 이제 뭐야? K는 1부터 2부터지? N까지. 얘를 분배하면, 3의 K승을 분배하면, K 플러스 1분의 3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1승이야. 느낌이. K 플러스 1승이 아니고, 왜? 산수를 못해가지고. 약분하니까 3의 K 마이너스 1승 K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그다음 빼기. 얘는 분배를 하니까 3의 K승의 K 플러스 2야. 이제 감동적인 모습이 나왔지, 안 나왔나? 얘 다음 항이 얘잖아. K 자리 K 더하기 1 넣는 게 그러니까. 얘가 이웃한 두 항이 빼져 있는 꼴이니까 얘는 망원급수더라. 그래서 얘는 1 넣고,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N 넣고, 1 넣으면 안 되지. 큰일 났어요. 자, 왜 2부터잖아. 1은 따로 떼냈잖아요. 감동적이다. 놀랬어요. 2를 넣으니까 3. 2 넣으면 3분의 1 빼기 N 넣고 극한치하면 0으로 가잖아. 그래서 그냥 N 넣으면 3N승 N 더하기 2분의 1이고 얘 극한은 얼마로 가? 9분의 1로 가네. 이렇게. 얘는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예요? 24분의 7 더하기 9분의 1. 맞겠지? 3, 8이 24니까 얘는
72로 해야 되나? 여기는 3을 곱하면 21 더하기 8. 그래서 72분의 29가 답이 됩니다. 아마 첫장, 둘장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지만은 아마 맞을 것 같아. 왜? 풀이가 깔끔히 나오니까요. 자, 어쨌든 이거에서는 SN 할 때 2항 구하는 거다. 1항과 2항 이상 구별하자. 그 다음에 나중에 복잡하더라도 얘는 분문수로 쪼개지는 거다 확인하고,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 해서 얘를 갖고 헤비사이드 커버 업 가리고 표현하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게요. 요 커버 업 가리는 거 어떤 원리인지 항등식의 원리다는 거 확인해 주고. 오케이.